엄마, 아빠. 응? 무슨 일이야? 아니 뭐가 이렇게 신났을까 우리 딸? 제가 엄청 엄청 재밌는 걸 찾았어요. 어, 뭔데 뭔데 뭔데? 이거 봐 이거 봐요. 요즘 너튜브에서 유행하는 건데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게임이에요. 사이코패스 테스트? 사이코패스라면 살인마 말하는 건가? 야 요루루 하이패스는 없음? 에이, 재미 진짜 한 개도 없거든. 어쨌든 엄마 아빠 오빠 저희 한번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봐요. 야 재밌겠다. 엄청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만약 사이코패스가 있으면 어쩌죠? 그러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이 내 생각인데 요루루는 사이코패스야. 아 뭐래? 아니 네 얼굴만 봐도 넌 딱 살인자야. 진짜 죽어볼래? 이것 봐! 자기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저는 막 뱉는 독사 같은 저 충동아리! 어, 사이코패스가 나 맞다고 봐! 그쵸 아빠? 아이,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보면 알겠지? 그러면 휴대폰으로 각자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번 해볼까? 각자 방에서 해요. 그건 왜? 아이 같이 하면 이런 거 원래 집중 안 돼요. 이런 건 시험 보듯이 컴닝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럴까? 네. 자 그러면은 나는 거실에서 할게. 각자 조용한 데서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보자고. 내 방에서 해야지. 여보도 올라가 컴닝하려고. A few minutes later. 자 그러면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시작해볼까?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그 요루루가 추천하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인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번 해보자.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동공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눈만 따라가주세요. 눈으로 따라가고 시험 시작. 아 나 사이코패스면 어떡하지? 당신은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요. Nope. 친구랑 어떤 존재일까요?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어떻게 되시나요? 멜로 좋아합니다. 귀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기르던 강아지 죽었어요. 어떤 너무 슬프죠. 당신이 가진 최고의 매력은 타고난 외모? 누구나 어둠을 쳐다보세요. 40대 공부 잘하는 철수. 마음속에서 참아낸다. 영포? 어,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제 1시험이 끝났습니다. 제 2의 시험을 보기 위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추측해보세요. 행복, 슬픔, 분노. 웃고 있는데? 행복. 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추측해보세요. 화난 것 같은데? 기쁨, 슬픔, 따분. 따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 화났는데 이건 화났는데. 슬픔 슬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추측해보세요. 어? 약간 표정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슬픔? 당황? 고통?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이 빨간 거 보니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 제 2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제 3 시험을 보기 위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험 시작. 소리를 듣고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세요. 돈? 돈 따그랑. 행복한데? 돈이 이렇게 막 돈 소리를 들으니까 행복해요. 돈 있으면 좋지. 소리 듣고 어떤 기분? 무서운데? 여자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웃고 있는 기분이랄까? 이거는 공포야. 어? 숨소리 같은데? 소름 돋는데? 내 귓가에다가 누가 이렇게 숨소리를 내고 있는 느낌. 소름 돋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더욱 정확한 테스트를 위하여 3D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준비가 시작되셨다면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작. 앞에 무언가 지났습니다. 무엇일까요? 귀신 아니까?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귀신이 생각나서 난 잘 못 돌아다니는데. 귀신?
결과 보기 정상. 와 다행이다. 아 나 사이코패스 어? 꽤 높네요. 사이코패스 수치가 26에서 50. 지극히 정상이시네요. 크게 주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 다행이잖아. 나 사이코패스일까 봐 걱정했잖아. 자 이번에는 사이코패스 테스트 모음에서 특이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 외계인 모드 뭐야 외계인이 하는데 뭐라는 거야? 랄랄랄랄랄랄랄랄야? 형아 짧냐? 와 길어 길어. 다시 한번 네 랄랄랄랄랄랄야? 뭐라고요? 랄랄랄랄랄야? 발음 똑바로 해봐. 너는 사이코패스야? 아니 좋아 풀어주지 고마워. 당신은 외계인으로 거짓 테스트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뭐야? 휴 뭐야? 난 역시나 정상이잖아? 후 그나저나 우리 가족들은 테스트 다 했을려나 모르겠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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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패스 출지 100%? 여보 난 사이코패스가 나왔네요. 리아야 리아 너도? 요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들이 나 빼고 다 사이코패스라고? 이거 풀 안에서 한 집에 살 수나 있겠어? 아빠가 완전 속은 것 같지? 네! 몰카 완전 성공이야! 휴대폰에 사이코패스 나왔다는 이미지 띄우니까 아빠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던데요? 아, 우리 그 이도 참 귀엽다니까. 근데 리아야 우리 둘이 몰래카메라 하자니까 요루루한테도 같이 몰래카메라 하자고 했니? 에? 아니요 저희 둘이 하자고 했잖아요. 어? 요루루도 사이코패스 나온 것 같던데? 응? 뭐야 이 테스트? 정확하네. 야야야야!